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정없이 좋은 그림쟁이 김수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하기 위해서 서울에다가 구로공단을 만들었습니다. 1967년 4월 달에 이 공단이 처음 섰는데요. 자, 공단 뭐라고 그럴까? 준공식 사진입니다. 당시는 사실 국민소득 한뭐 1,200불밖에 안 되던 가난한 시절이에요. 저는요, 1976년 2월 달에 구로 3공단에는 공돌이었습니다. 한국 아메리아 주식회사라는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 회사는 뭐 하는 회사인가 하면은 그림을 그려가지고 캔버스에만 그려가지고 돌돌돌 말아가지고 미국으로 수출하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미국 아이고 죄송합니다. 미국에서는요 당시 한국 그림을 수입하는 데 있어서 전체 그림 수입의 70%를 대한민국이 차지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70% 중에서도 거의 90%를 이 한국 아메리아 주식회사라는 데에서 수출했습니다. 김원희 사장이라는 분이 수출을 했었는데요. 그분이 수단이 대단히 좋았어요. 그 사람이 원래 저기 종합무역 상사에 임원으로 있다가 나와가지고, 아, 요게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림을, 한국 사람이 그림을 잘 그리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수출하던 그런 회사였는데, 제가 거기에 70, 6년, 75년도 말에쯤 제가 제대를 했거든요, 군대에 있을 때. 군대 가기 전에도 이제 그런 거 비슷한 회사에 잠깐 있었어요. 그림 관계되는 회사에, 장위동에, 파인아트 주식회사라는 곳에서 그림을 그리다가 이제 영장을 받고 군대를 갔는데, 제대하고 난 다음에 마땅히 뭐를 할까, 뭐를 할까 하다가, 팔자가 그림인 것 같아가지고, 그림 수출을 하는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사실 서양 화가가 되기 위하여 학교 다닐 때부터 미술반에서 있었고요. 그림만 그렸다 하면 히트쳤어요. 뭐 서울시장상 뭐 무슨 상 무슨 상 해가지고 거의 한 30개 가까이 학교 다닐 때다 상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배고프다라는 그런 그 관념이 돼 있었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그래. 왜 그림을 그리냐 배고프다는데. 그래도 제가 가장 잘하는 게 그거니까 어떻게 해요? 할수 없지.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국전 작가도 되고 또 백남준이나 아니면 그 김인승 화백이나 유명한 화가가 돼가지고 교과서에 나와가지고 우리 김해 김씨 판서공파 57대 손이 아 이렇게 유명한 화가가 있었구나 하고 우리 후손들한테 알려줬으면 좋겠어서. 제대하고 당장 뭐 제가 뭐 개인전을 하기도 그렇고요. 그 해계 군대 생활 들어가기 전에 72년도에 서울 지하철 1호선 제일 처음에 그 저기 만들었을 때 서울역에서부터 청량리까지 종각역에서 제일로 첫 번째로 제가 개인전을 했습니다. 두고온산하 금강산전 이래가지고 전시회를 했었는데 하루에 보통 2,000명 내지 3,000명이 왔어요. 대단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방송에도 제가 여러 번 나갔고요. 여러 군데 나갔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왕 회장님이 그림 금강산 전시회를 했기 때문에 나도 몰래 누가 와서 금강산 그림을 한 점을 찍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 정주영 씨 비서관이었었어요. 그때 제가 60만 원 받았던가 그랬어요. 그건 얼마냐고 묻길래 그냥 사든 말든 뭐 보통 받는 게 몇십만 원안 되는데 그냥 60만 원 됩니다 했더니 촉 주는 거예요. 놀랐어.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 이분이 정주영 씨가 통천 그 금강산 있는데 고향이잖아요. 그래서 그이 라디오 인터뷰하는 걸 보고 거기 와가지고 비서보고 하나 사가지고 오라고 그랬던가 봐요. 어쨌든 제대하고서 구로공단에 들어갔습니다. 그 가기 전에 원래 이제 제일 우리 그 그림을 수출하는 회사 중에
그림을 그려가지고 내가 아직까지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전이나 아니면 그림 가게를 내더라도 제 작품이 그렇게 많이 팔릴 것 같지 않아서 손쉬운 방법, 내 그림을 누가 마음 놓고 팔아줄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런 회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IRDC라고 저기 그 문화촌에 있었습니다. 그림 수출업계가 한 서너 군데, 너댓 군데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수준 높은 그림이 그 IRDC라는 회사였습니다. 그 홍제동의 그 홍제천 바로 옆에 있었었는데 거기는 시험 보기가 엄청 어려워요. 다른 데서는 그림을 하나만 그리면 테스트 해가지고 아 이게 저기 뭐야 이 회원으로 사원으로 입사시킬 수 있는가 화가로서 대접을 해줄 수 있는가를 판단을 하는데 이거는 두개 내지 세 개를 그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5일 동안은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합격은 했어요. 저 원래 그림 조금 그리잖아요. 인물도 좀 되고. 요 뒤에 있는 그림 다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IRDC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서 지금 현재에 현존하는 작가들도 마찬가지예요. 호당 단가 100만 원 받잖아요. 그럼 10호가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은 1000만 원짜리 그림을 누가 덥석덥석 사겠어요? 아주 인기 있는 뭐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그 대량으로 그림이 팔리진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싼 그림 있잖아요. 호당 10,000원짜리도 있어요. 지금 호당 100,000원짜리도 있고 대학원을 금방 졸업해가지고 인사동에서 전시회 하는 사람들이 호당 100,000원씩 되게 받거든요. 그러면은 10호가 100만 원이에요. 근데 호당 1,000만 원 받는 사람이나 호당 10만 원 받는 사람이나 수입은 비슷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싼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수입이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 단가가 싸기 때문에 많이 나가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물론 이름이야 그렇게 많이 날리지는 못하겠죠. 왜냐? 아, 이 사람이 싼 작가다라는 그 좋은 글씨가 써지면은 평생 가야 좋은 대접을 못 받아요. 우리 한국 미술계에서는요 이상하게 귀빈 대접 SDH대가 있어요. 미술에 관한 대학은. 근데 그 대학이 아니면 그림을 안 알아줘요. 그게 참 이상한 저거예요. 제가 뉴욕 아트 엑스포에도 갔다 왔지만, 거기는 뭐 학력 같은 거 신경도 안 써요. 그림만 좋으면 많은 관객들이, 갤러리들이 그걸 보고 사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한국만은 이상얄궂한 뭐 학벌이 중요하다고 학벌에 대해서 굉장히 따지고 들어요. 대신 국전 작가냐 아닌가도 따지고. 그거 얘기하기 전에 이제 IRDC 그 홍제동에서 테스트 해가지고 2달을 다녔어요. 2달을 다녔는데 그때 공무원 월급이 얼마 있는 건 평균 4, 5만 원이었었어요. 2달을 다녔는데 5, 6만 원밖에 안 돼요. 그 공무원이랑 다를 바 없죠. 내가 거기에 관계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얘기 들어봤더니 아, 수출공단에 가면은 그림 그리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는 그림이 쉬우면서 수입이 많다더라 하는 소문이 들렸어요. 그래서 어느 날 IRDC에서 그만둔다 소리는 안 하고 몰래 하루 쉬는 척하면서 제3 수출 공단을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그 조모모 부장님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제 총괄하는 그 미술 감독이나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이제 샘플을 하나 주고 요거하고 똑같이 그려보세요 하더라고요. 뭘 많이 그렸느냐고 하겠어. IRDC에서 제가 붓터치 그림, 꽃그림 가기 전에 사실은요, 꽃그림이 수입이 많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정보를 미리 깨고, 아, 꽃그림이 잘 팔리고, 또 수입도 괜찮으니까 그걸 그려야겠다 싶었는데, 사실은 꽃그림도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잖아요. 붓터치로 붓을 사사사사 돌리는 방법도 있고, 헤비터치로 탁탁탁탁 그리는 방법도 있고, 섬세하게 고전 명화처럼 아주 들이다 섬세하게 세필로다 이렇게 이렇게 그리는 꽃그림도 있고요. 또 하나 나이프 터치로다가 촉촉촉촉 하는 방법이 있어요. 나이프 터치 그게 제일 빠르고 돈을 제일 많이 벌어요. 근데 나는 그걸 안 해봤거든. 근데 붓그림은 많이 그려봤어요. 사실은 유화라의 방법과 기법이 테크닉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그냥 순수 터치 내지는 그냥 정통파 그림을 위주로 그렸기 때문에 그 나이프 터치는 별도로 또 배워야 돼요.
나이 부수르다가 밑바탕 대충 시다지 해놓고 초벌 칠해놓고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큰 부수르다 이렇게 붉은색을 이렇게 그려놓고 나이프로다가 두 가지 색깔 세 가지 색깔을 섞어가지고 싹 비비는 거예요. 그러면 뭐랄까 파노라마처럼 색깔이 싹 이렇게 섞이면서 그 꽃잎이 그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빨라요. 그다음에 입체감이 나죠. 그러니까 디테일하고 또 그다음에 마띠에르라 그러죠. 이렇게 질감이 보이는 거다. 그래서 그 꽃을 그리는 사람들 수입이 제일 많다고 그러는데 난 부터치도 좋다 이거예요. 예, 부터치 꽃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요만한 뭐 A10 스타일을 주더라고요. 8에 10 정도로. 그래서 그러는데 불과 한 2시간 만에 그 부장님이 내 뒤에 와가지고 어? 그림 잘 그리네? 됐어. 내일서부터 출근하세요. 그러더라고. 사실 그림에 관해서는요. 저는 자신이 좀 있어요. 어디 가든 뭐어안 빠지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학교 다닐 때부터 뭐 시장상에다 뭐 도지사상까지 뭐 별의별 거다 받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도 출근해가지고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은요. 미국으로 수출한다 그랬죠. 미국에서는 어떻게 그림을 파는가 하면은 퍼니처 쇼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구 쇼할 때 액자를 간단하게 넣어가지고 그림도 덤으로 준다던가 아니면 미국 사람들은 우리 한국처럼 이 그림을 하나 사면 평생 뭐 가지고 있다가 뭐 자손한테 물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계절마다 그림을 바꿔요. 그냥 또 인테리어 바꿀 때마다 그림을 싹싹 바꾸고 그렇기 때문에 그림을 싸게 자주 많이 구입하는 스타일이 미국이거든요. 그 당시에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림을 이 일을 줄 때, 거기는 또 월급제가 아니라 그리는 대로 그림 한 장당 얼마 이렇게 줘요. 요게 이제 8에 10 정도예요. 요게 이제 지금 현재의 구로공단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변화됐어요. 요게 이제 8에 10, A/10인데 무슨 그림을 하나 주잖아요. 그러면 요거만한 거를 20개 그리라고 줘요. 똑같은 그림을. 그다음에 요거보다 더큰거 6호짜리, 12에 16짜리 10개, 16에 20 10개. 20에 24, 5개. 24에 36, 5개. 24에 48, 5개. 오더를 그렇게 줘요, 한꺼번에. 그래가지고, 이 샘플하고 똑같이 줘요. 이거 자기가 그릴 수 있는 거, 고르거나 아니면 그쪽에서 부장님이 요걸 그려라 하고 줘요. 하청을 딱 주면은, 명령을 내리면은, 그렇게 저몇장몇장 그리라는 거 하고 가져와가지고, 그때서부터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 빠른 사람은 빨리 끝나고, 손 늦은 사람은 늦는데, 단지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요, 그 부장님이 나중에 테스트를 해요. 테스트가 아니라, 그거를, 그림 그린 거를요, 확인을 합니다. 와가지고, 아, 이건 색깔이 너무 어두워요. 이건 밝아요. 이거는 저기 터치가 부자연스럽습니다. 요렇게 이렇게 고치세요. 요 밑에 대상이 틀렸습니다. 아니면 여기 저 공간이 너무 많습니다. 이걸 좀 줄이세요. 잔소리를 하거든요. 그리고 검열을 하는 거예요. 검열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합격이 되면 A/10 몇장 완성, 12, 16몇장 완성, 20호, 30호, 60호 몇장 완성 이래가지고 그걸 계산해서 월급을 주거든요. 그래서 월급제보다는 쏘기 편하고 좋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잘만 그리거나 아니면 자기가 손이 빨려서 빨리 그리거나 그럴 때는 수입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150명 정도가 있었는데요. 화가들이. 한 50명 정도는 그냥 티셔츠, 그 하얀 티셔츠 있잖아요. 거기다가 가슴에다 그림 그리는 그런 그 이브라고 그랬어요. 일부. 일부는 그 진짜 그림, 유화를 그리는 그림 사람들이고, 이브는 그 티셔츠나 아니면 그 스커트에다 그림을 그리는, 바지에다 그림 그리는, 미국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독특한 그림을 그리는 그런 스타일이었고요. 저는 정식 화가 그룹에 들어가가지고 정물 내지는 꽃 그림 내지는 붓터치의 건물 그림 뭐 다양한 그런 그림을 그렸었어요. 첫달 월급은 일반 공무원 월급이 5만 원 돈인데 제가 9만 8천인가 그렇게 받았어요. 공무원의 월급을 배를 받았다니까요. 그런 데다가 석달 뒤에는 32만 원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1년 뒤에는 평균 40만 원을 받았어요. 공무원 월급이 5만 원인데. 그러는데, 그림을 그리기가 참 재미있으면서 쉬우면서도 어떨 때는
미국에서 크레임이 와요. 그림이 잘못됐다고 미국 바이어가 막 지적을 한대요. 그러면은 회사에서는 부장이 그림을 까탈스럽게 막 그냥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래가지고 안 됩니다. 이거 다시 손 보세요. 자, 이거 오늘은 안 되니까 내일 한번 또손 봐서 저기 확인하겠습니다. 막 들들 볶아. 그러면 이제 그림은 확실히 더 좋아지죠. 왜냐? 만지면 만질수록 좋을 수밖에 없는 게 그림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테크닉이 아주 기괴한 사람은 원터치로다가 그리긴 하는데, 원터치만 그려서는 그래도 뭔가 가벼워 보이잖아요. 그래서 깊이 있게 두 번, 세번손 가면 더 나은데, 이제 미술 재료를 대주고서 그리자 그래요. 무슨 모든 미술 재료는 그쪽에서 다 대줘요. 캔버스도 대주고, 칼라도 뭐 없는 거 갖다 달라면 다 갖다 주고, 붓도 대주고요. 그러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그 붓바는 석유하고 린시드하고 테레핀 그 유화를 그릴 때 용재가 나오거든요. 용재가 있어야지 그 칼라하고 섞어가지고 그리는데, 그걸 배급 줄 때가 있어요. 사무실 에서 이제 저기 그 마이크로 나와요. 지금부터 린시드하고 뭐 용재 줄 테니까 연병장으로 나오세요, 운동장으로 나오세요. 이래가지고 이제 150명이 쭉줄 서가지고, 사실은 유화 그릴 때그 작업이 엄청 복잡하니까 이런 이 옷은 다 벗어나요. 아침 출근할 때 작업복을 입는데 옷에 맨 칼라가 막 덩어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완전 거지예요.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어. 장갑 끼고 해요. 왜냐, 손에도 막 들이다 묻거든. 그러는데 그 옆에 회사에 서광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거는 무슨 저기 옷 만드는 공장이었는가 봐요. 점심 때 되면 걔들 옥상에서 촥 서가지고 우리 쪽을 봐요. 그래, 아유, 저 아저씨 이쁘다. 저 아저씨 폼 난다. 우와, 일곱 번째 아저씨 멋있어. 그 이제 석유하고 그 린시드를 나눠줄 때큰 드럼통으로 이제 가져와가지고 그걸 조금씩 조금씩 다 나눠준 거예요. 이 갤런 그 통에다가 석유통을 넣고 붓을 빨아야 되니까. 그걸 나눠줄 때는 완전히 거지처럼 깡통을 들고 서 있어요. 한 30명, 40명 이제 한번 받은 사람은 들어가니까, 또 이따가 또 다른 팀이 또 나와서 또쭉또 그걸 받고 그러는데, 그 서광 애들이, 야, 거지도 저런 거지가 없네. 아이고, 아메리아, 아메리아, 거지 배들아, 깡통을 옆에 차고 서광으로 와.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야, 옥상에서. 그렇지만 걔들 월급의 10배 이상 벌었었어요, 우리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계집애 들이구쌤, 나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선생님, 시간 있으면 저랑 영화 같이 봐요. 그러면서 딱지를 접어가지고 나한테 탁 던지더라고요. 그 저기 석유를 타려고 거지처럼 깡통 들고 서 있어. 쭉서 있는데 내 차례가 돌아올 때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깡통에 뭐가 뚝 떨어져. 이렇게 보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펴가지고 이렇게 보고서 그쪽을 봤더니, 이러는 거예요, 그 계집애가. 아이고, 뭐, 하여튼, 걔들도 20대, 우리도 20대 후반이었죠, 저도. 그래가지고, 거기서, 오케이. 이래가지고, 어디서 만났더라? 저 명동에서 만났어, 명동에서. 명동에서 만나가지고, 그건 내 혼자 가기 뭐해서 너들 둘이 나와. 이래가지고, 우리, 그, 저 동료, 박모모 군하고 지금 미국에 이민 갔어요. 같이 갔어요. 같이 가가지고, 저기 뭐 제1은행 본점 뒤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른다면은, 뭐, 저기 하여튼 거기서 해물잡탕을 먹고, 필하모니라는 또 클래식 저기 음악 감상실이 있었어요. 거기서 살짝 한번 만져보고, 자, 이렇게 안 하는 척 하면서 만져보고, 그래서 하이, 하이.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는 우리가요, 저기 갔었어요. 불암산. 불암산 가가지고 싹 올라가다가 말고 내려와가지고, 거기 당시 배나무가 엄청 많았었어요. 배밭. 그 신고배인지 무슨 배인지 하여튼, 그 옛날에 그 저기 뭐야, 그쪽에서는 태릉,
태릉에 배밭이 많았었어요. 지금은 뭐다 없어졌겠죠. 그때가 76년도인데 그때 둘이 가가지고 또 이제 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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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긋나긋나긋 틀어주고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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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서 뭐 화가는 뭐 가난하다는데 오빠도 가난하겠지 보나마나 아니야 옛날 얘기야 이래가지고 사귀었었어요. 그러는데 제가 어느 날 딱지를 맞았어. 그래가지고 거기에 구로공단에 제가 거의 2년을 다녔어요. 2년을 다니고서 그 뒤로 제가 응암동에다가 그림을 수출하는 회사를 제가 차렸어요. 응암이 서부 세무서인가 서부경찰서 있는데 그 부근인데 2층하고 3층을 우리가 빌려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화가들 한 50명을 우리가 채용을 했었어요. 내가. 근데 그 수출을 하는데 한국 사람이 그 미국에서 바이어예요. 그거를 남이 하던 거를 내가 인수를 했었는데 쉽지 않았어요. 그림 그리는데 엄청 예상보다 까다로운 게 그림이에요. 왜냐면은 다른 어떤 제품인 경우에 센치로 정확하게 센치 몇 센치면 되고요. 또몇 그램으로 무게를 달아가지고 그러면 되지만 이 그림이 되는 거는 감성이거든요. 같은 그림도 이게 아, 감성이 다가와서 마음을 확 휘어잡는구나 하는 그림이 있는가 하면 이게 그림이야. 발로 그렸지. 이게 인간이 그린 그림이야. 걔가 그렸지.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느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림 수출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림 수출을 불과 한 1년도 못했어요. 1년도 못해가지고 쫄딱 망했어요. 1976년도에 나의 그림 그리던 시절 이야기. 구로 제3공단 한국 아메리아 주식회사. 거기에 있었던 깡통 들고 석유를 배급 받았던 그 거지 같은 인생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추억의 소야곡, 날아간 청춘도 다시 보자. 떠나간 청춘도 다시 보자. 흑백 영화 같은 이야기. 그 시절, 그때 그 시절 이야기. 서양화가 김수영의 그 옛날 청춘 스토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요요요요. 구독 좀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